드롱아, 드롱아. 엄청 어질렀거든. 아구 잘했어. 아구 잘했어. 아구 잘했어. 아구 잘했어. 우와. 자세가 유연해가지고. 고양이야. 귀여워. 이런 느낌. 귀엽고. 어, 이거 너무 귀엽죠? 저는 이게 너무 귀여워. 이거 특히 이런 느낌도 좋다. 이런 약간 궁금해하는 느낌. 뭐해? 이런. 이게 되게 밝은 느낌이어서. 어, 그거 마음에 들어? 빅빅이 줄게. 계속 저러고 있어. 귀여워. 이게 낫다. 그치? 그래. 이게 화사해. 그러네. 따뜻해. 응, 따뜻해. 특별해. 특별해. 강아지! 야, 이 강아지고, 얘도 그냥, 예뻐. 얘도 예뻐. 어, 우와! 막, 어, 이런 느낌인데? 얘는, 어? 좀 아기자기한 느낌? 어, 그러니까, 들고, 이런 거. 밝고.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럼 뭔가 묘하게 힙해. 힙해? 그런가? 아니, 지금까지 엄마, 이런 책 봤어? 이런 책 어디서 본 것 같아 사실. 봤어. 봤고. 본 적은 없지만 우리 머릿속에 잔상이 남아있는 걸 보면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클리셰야 이게. 근데 얘는 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없어? 응. 뭐 그리고 생각해봤어. 사람들은 우리 재롱이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이 모습이 이 얼굴이 아무한테나 있는 얼굴이 아니에요. 그런가? 재롱이한테만 있는 얼굴이야. 이 재롱이 눈매, 재롱이가 약간 눈매가 한 요만큼 기울고 이 콧구멍 착착 그 입, 이 입이 히트. 이 그리고 요 표정이랑 요 표정이랑 너무 똑같아. 그러니까 아 얘가 얘야. 근데 아, 얘 그 말티즈구나. 그러고 지나가는 거야. 그 얘도 어? 아 귀엽다. 여기 이제 가는 거야. 미니 출판사. 내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 내가 살아생전 내가 이런 걸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 문과생. 나는 평소에 한글과 워드만 썼어. 이제 회사 가서 엑셀. 근데 지금 내가 일러스트레이터를 건들고 있어. 진짜 오늘 깔았어. 이게 무슨 상황인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 그리고 다
다 할 수 있다 이거야. 어. 아니야 이 참나 진짜. 이것처럼 날라가지도 않고 이거 제롱이 관심 가진다. 엄마 이거 잘라줘요. 우와 우리 제롱이. 이거 제롱이 출세했다. 엄마보다 낫다. 제롱아 이거 네 책이다. 책 좀 읽어봐. 우와 너무 이쁘다. 우와. 우와 제롱이 냄새 맡아. 제롱아 이 제롱이 나왔네. 제롱이 제롱 거야. 엄마보다 훨씬 낫네요. 예쁘지 알록달록하지. 반짝반짝. 얘 왜 이러고 있대? 알았어. 제롱아 해봐라. 네가 좋아하는 거. 이거 일부러 가져가서 찍은 거야. 그래? 대단하다. 우와. 애기 봐봐.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보지 말고 그만 보래. 자기 보래. 그래. 대단하다. 이것도 너무 귀엽지? 이것도 너무 예쁘지? 우와 대단. 이것도 너무 예쁘지? 어, 알았어요. 책 만지지 마. 이것도 귀엽지? 여기 구찌롱 내 집 맞나요?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예쁘다. 이 사진에 비밀을 알려줄까? 사실 이날 이걸 이 목걸이를 까먹고 가서 이거 내가 합성했어. 이거 합성한 거예요. 그래요. 아이고 재롱이. 트레이드마크를 합성해버렸어. 출판사 편집자님이 보내주신 것 같은데. 재롱이 닮았네. 베스트셀러 작가님 백재롱 축하해. 이거 어떻게 좀 인증샷을 좀 이렇게 찍어야 되는 거 아닌가? 케이크 꺼내니까 왔어. 맛있지? 이거 얼어가지고 좀 이따 넣게 해서 줄게. 설마 이거 이거랑 좀 맞췄나봐. 모자 색깔이랑. 그치? 아 줄게 줄게. 얼었어. 깡깡 얼었어. 기다려봐 제발. 맛있어? 그거는 좀 딱딱할걸? 맛있어? 아, 잘 먹네. 어 잠깐만 여기 침대잖아. 아니 아까 얘가 이만큼 먹었거든? 근데 생각... 아니 잠깐만 너 여기서 먹어라. 맛있어? 생각해보니까 침대인 거야. 드로잉 책도 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겠네. 재롱이 좋겠다. 생일인가? 생일인가? 왜 이렇게 맛있는 걸 주지? 바닥에도 맛있고 맛있지. 위에도 맛있고 다 맛있다. 우와 재롱이 좋겠다.
빙수. 빙수야. 끓여 먹어. 숟가락 가져올까? 끓여 줄까? 아, 귀엽다. 다른 거 줄까? 재롱아, 황태포 줄까? 안 먹혀. 껌. 안 먹혀. 아, 재롱이 지금 신났다. 재롱아, 껌 줄게. 그만 먹자.